에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구속안, 불구속안 두 개를 보고를 했다고 그러대요. 원래 그렇게 하나요? 원래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 이란 이한이 있습니다. 아. 예, 이란 이한 사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란만 올리면은 그거는 상사를 능멸하는 얘기죠, 사실. 결재를 받으면서. 예.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선택의 여지가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란이다라고 해도 그래도 1, 2, 3만 이런 식으로 올리죠. 우리는 두개 가져가면 야단 맞는데 아. 알아서 판단을 하지 왜 그렇게 그러냐고. 예. 기업들은 그렇잖아요. 저는 기업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검찰에 있어 본 적도 없어서. 근데 보통은 네. 그러면 근데 예.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 본인이 그러면 가져주면 묻지 않겠습니까? 예. 자네 의견은 뭐야? 그렇지. 윤프로 의견은 뭐야? 이렇게 예,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검장이 설명을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일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영장 청구 불가피하다고 윤석열 지검장이 문무일 총장에 보고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뭐 그거는 아마 윤석열 지검장 입장 당연히 그렇게 보고할 겁니다. 왜냐면 뭐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 사건에서 대부분 수사 실무진들은 강경론들이 많고요. 네. 모든 사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뇌부가 되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톤을 낮추려는 게 이제 그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예. 항상 그랬죠.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다고 했을 때 실무선은 강경론, 그다음에 이제 지도부는 고위층, 저 수뇌부는 조금 이제 온건론을 이렇게 펼치는데, 이번에도 이 조사할 때 여러 가지 흘러는 내 주변 인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 소송비 대납이라든지 이것저것들을 관련자들을 참고인 조사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은 수사 담당 검사들 굉장히 격앙이 돼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나오지? 이런 식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뤄봤을 때 수사 실무선은 당연히 뭐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했을 거고, 네. 지검장도 윤지검장도 그 의견을 받아서 올렸겠죠. 근데 결국 이제 문무일 총장의 결단인 거죠. 그 수사 실무팀의 의견을 그대로 받을 거냐, 네. 아니면 약간 정무적인 판단으로 톤을 좀 낮출 거냐라는 그 흐름이요, 판단이요. 톤을 낮춘다기보다는 불구속이죠, 뭐 뭐. 불구속, 아, 그러니까 구속, 그러니까 불구속, 그렇죠. 흑이냐 백이냐 네, 흑이냐 백이냐 하는데, 뭐 이전 판사께서는 이미 뭐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뭐 논의할 의미도 없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첫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일선 지검장의 의사만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는 사실 검찰총장의 위상이라든가 예. 면이 안 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결단이다, 결론이다라고 하는 모양새가 당연히 갖춰져야 될 거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현실적으로 보면 예. 피의자나 당사자를 직접 대면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사람을 본 인상 또 거기에 따른 감정이 이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이 경찰 제도가 있고 검찰 제도가 있고 법원 제도가 있고 법원에서도 삼심 제도가 있는 게 네. 그렇게 하면서 좀 걸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의 요소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거 좀 약간 좀 결은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제 법원에 있을 때 그 보통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기소된 사건은 무죄가 나오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요.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거는 오히려 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그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을 해서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정이 이입될 가능성이 예,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증인신문도 그렇고 나 직접 본 거보다는 나중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인수인계 받아서 보게 되면 조금 더좀 뭐라 그럴까 냉정하게 볼수 있는 가능성이 예. 좀 있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볼때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선 뭐 검사님들이나 뭐 수사관과 같은 그런 그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또 적절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아 이렇게 정말 고민을 했었구나, 생각을 많이 했구나, 신중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근데 보통은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수들이 있는데 아까 이란 이한 사만 뭐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할 때 뭐 네. 이제 일선의 의견은 아예 결론에다 이란이 타당하다고 생각된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들의 의견은 이란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제일 처음 보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첫인상이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내부에서 1안을 택했을 경우에 장단점, 2안을 택했을 경우에 장단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나열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들이 1안이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장점을 많이 씁니다. 단점을 적게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 뭐 그래서 어쨌든 뭐 구속영장 청구는 예, 그거는 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뭐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아무리 뭐 법과 원칙에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할 때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어떤 정치 집단의 문제보다는 국민을 봐야 되는데 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뭐 적게는 뭐 어느 기관에서는 67% 뭐 많게는 뭐 77%까지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의사를 과연 무시하면서 불구속 수사 뭔가 불구속 기소로 가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무적 판단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오늘 뭐 박영선 의원도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뭐 6대4라고 그랬나요? 네. 그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불구속 그렇죠. 수사를 하는 네.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네. 어떨까요? 글쎄 저는 영장 청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항상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약간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네. 뭐 현 정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 청와대하고 이제 조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집권층, 그러니까 청와대 또는 여당, 그러니까 청와대로 할게요 그냥 청와대의 어떤 하명, 오더 또는 부탁.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정무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검사가 정치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만약에 구조 정무적 판단을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만약에 지금 현 정부나 청와대에서 야 이거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거 저기 뭐 전직 대통령 특히 보수 진영의 대통령 둘 다 구속하는 거 역풍 불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검찰청 총장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뭐 압력을 넣는다든지 오더를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씨 아무래도 이거 청와대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구속 합시다 라고 하면 모를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지 않다면 모를까 검찰총장 머릿속에서 순수하게 검찰이 살려고 하면 그런 거 다 배격하고 오히려 더 영장을 치겠죠.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국회 나가가지고 그 저 공수처 위헌성이 있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민총장. 일부에서는 뭐 야 이거 청와대에 대한 항명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청와대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예. 총장이 지금 타이밍에서 물론 사개티가 지금 열렸으니까 나가서 하는 건데 네. 검찰총장 입장에서 검찰 개혁은 막고 싶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뭐, 않겠습니까? 본인들 어떤 집단의 뭐 막는다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싶겠죠. 이해가 유지되는 이해관계 유지 있으니까 있겠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검찰총장 입장에선 우리 검찰이 이만큼 필요한 조직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법 앞에서 모든 어떤 사람들을 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원칙대로 수사할 겁니다가 돼야 되거든요. 정의의 칼날을 굳이 세우고 있다. 세우고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에 불구속하게 되면 여론은 안 좋을 겁니다. 예. 그게 설사 청와대 오도를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잖아요. 제가 네. 전화 받아서 그랬습니다. 못하잖아요. 어쨌든 여론은 들끓을 거라고요. 그럼 저놈의 검찰 저거 봐라. 이럴 줄 알았어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고자 하는 그 어떤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군요. 이번엔 저는 영장 좀 치고 강하게 나올 거로 봐요. 그 정무적 정무적 예. 판단에서 이제 청와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가정 아니, 그러니까 가정. 근데 그 즉 가정은 진짜 이거 0.00000001%도 안 돼. 그런 가능성 없어요. 청와대 불구속을 원할 가능성은 없다는 예, 그러니까 말씀이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는 일단 저번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엄청난 전횡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들어온 이 지금 현재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그 비서관실이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개혁안을 지금 냈단 말입니다. 네. 민정수석실에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럼 정무적인 요소를 고려해달라고 검찰에 어떤 제안을 한다면 이 냈던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냈던 이 검찰개혁안은 당연히 시쳇말로 말빨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할 분들도 아니고 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을 좀 첨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께서는 청와대가 그런 정무적인 불구속을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구조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까지 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예. 그 길은 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본인 어떻게 보면 가장 검찰의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예, 예, 예. 그 공수처 설치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근데 그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죠. 예. 어제 그 TV에서 하는 얘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자기는 반대를 한다. 어? 도주 우려도 없고 그 전직 대통령이 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반대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좀 지키는 쪽으로 권한, 검찰의 권한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시민 전 장관이 뭐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관련된 책도 내시는데 상당히 그 탁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뭐 불 뭐 법원의 구속 기준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예전에 보면 그 유시민 전 장관이 그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혁신과 통합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저 합류를 권했어요. 유시민 네, 전 장관한테. 네. 그때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그 후보 쪽에서는 그러니까 후보는 아니었죠. 후보도 아니었고 대표도 아니었는데 이 혁신과 통합에서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유시민 전 장관을 고려를 했었어요. 예, 예. 대통령 대선 후보로.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유시민 전 장관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당한 이 정치 보복. 네. 그것 때문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나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뭘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혁신과 통합에 합류를 했다가 그 당시 이제 민주당, 민주통합당인가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정치 보복에 분노했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특수한 이해관계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특수 이해관계자로서 본인은 뭘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본인이 속마음은 구속수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그냥 뭐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까지 갖춰가면서 불구속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얘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일종의 그게 만약에 어떤 인터뷰라든가 네. 어떤 개인 스스로 먼저 견해를 표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방송이잖아요. 아 시간이 필요한 시간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내내. 이게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거나 중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반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뭐 이게 도주 우려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사유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지금 계속 추구해 오고 있는 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자는 네, 그렇게 게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예. 그 기준을 유시민 전 장관이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생각해 보면 예. 그럴 수 있겠다. 혹시 저런 건 아닐까요? 그 유시민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정말 이건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는 무슨 뭐 누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얘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으로 만약에 불구속해서 정무적 판단 때문에 불구속이 했다고 하면 그건 검찰 자체의 판단이 아니라 네. 아마 청와대 쪽이나 여당 쪽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은 바로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역풍도 역풍이지만 야 이건 정치법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원칙대로 하겠다. 약간 뭔가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요.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 불구속을 만약에 요청을 했다라고 가정에 보도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만 보면 실보단 득이 많을 가능성은 있죠. 네. 그 아마 유시민 전 장관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무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데 과연 뭐 진짜 청와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요청을 할지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장관이 한 이런 얘기들이
사실 형사소송법 헌법의 원칙인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상 이제 영장 칠 때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너무 영장에 목숨을 건다. 네. 이건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종의 수사 과정일 뿐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으니까 예. 원래 불구속 수사대로 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받고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비판들은 계속 있고 우리나라 영장 제도가 사전 처벌처럼 좀 잘못 좀 악용돼 왔다라는 그런 비판들은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끊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계속 좀 관행처럼 사실 계속 이렇게 구속 수사가 계속돼 왔고 국민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마치 이제 구속돼야 수사가 성공한 것 같고 단죄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좀 문제는 있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구속제도의 운용이 2001년, 2002년 이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 지금 말씀이 그때는 이제 구속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처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간에서 하는 얘기대로 집어넣어야지 이걸 왜 안 집어넣는 그런 네, 예.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원에서 되게 고려했던 게 뭐냐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비율 이걸 예. 따져보자.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됐다거나 네. 그런데 나중에 합의가 돼가지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이거는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까 고려 대상에서 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고 다른 뭐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다 이런데 합의하고 무관한 범죄들 그런데 왜 구속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가 되느냐 이거는 예. 구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어. 그런 반성적 고려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영장전담을 했었는데 그때 회의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기준의 하나가 뭐냐면 법정용으로 하죠. 그런데 처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단형? 예. 그러니까 법정형이 있고 처단형이 있고 선고형이 있는데 네. 법정형은 뭐냐면 법에 정해진 형. 예. 근데 처단형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러 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뭐 전과가 있어서 누범에 해당한다거나 예. 하면 이제 뭐 올렸다 내렸다 깎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걸 하고 난 형을 처단형이라고 하고 거기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 예. 그걸 선고형이라고 하는데 처단형이 높으면 그러면 도주 우려가 있는 걸로 그 당시까지는 봤어요. 아. 그러다 그 이후에 바뀌어가는 게 선고형으로 보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그 기준이 맞을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얘기를 하기로 하죠. 지방선거 얘기 좀 간단히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오늘 또 반격이 있었습니다. 780장의 사진? 그렇죠.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이제 어떤 형태의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정이에요. 예. 근데 그 사진이 뭐 원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사진에 이제 저 필름 사진 중에 날짜 찍혀 있는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예전 예. 시간이랑. 그리고 지금 뭐 디지털 카메라는 파일도 있을 거고 예, 예. 만약에 그 사진 700장을 다 봤더니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10분 단위로 15분 단위로 시간 쭉쭉쭉쭉 나열된 거라고 하면 호텔에 안 간 게 드러난다면 예, 그럼 호텔에 안 간 게 드러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장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사진 찍을 때 한 장소에서 뭐 10장, 20장 팍팍팍 찍지 않습니까? 요즘 또 디지털 카메라니까 막 찍어대잖아요. 보험이라고 하죠, 보험. 예, 그러니까 보험. 그래서 시간 쭉 나열해 봤더니 어? 시간이 비네? 라고 하면 그 사진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시간에 타이트하게 정말 그 행사장만 다녔으면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 높은 알리바이가 되는 거죠. 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 거는 질문이 네. 좀 중간에 끊겼는데 공천심사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그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 전 의원의 복당 문제가 논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를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글쎄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분위기대로 봐서는 네. 정봉주 의원에게 좀 좋은 전 의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박수현 전 대변인의 사례를 봐도 네. 박수현 전 대변인은 미투 의혹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생활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 있다고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후보 사퇴를 권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화벽을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길이 번져라 끊어주겠다는 건데 예. 정봉주 의원은 전 의원은 일단은 의혹이지만 일단 미투와 관련돼 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봉주 의원의 어떤 소명을 받아서 그것이 다 맞는 심중에 90%에서 아, 정 전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애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받아줄 것인가? 다른 대안 후보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민주당의 결과는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 전 의원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변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을 정리했던 건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진실이 뭐냐의 문제는 사실 뭐라 그럴까, 그건 법정에서 가려지거나 다른 문제고, 지금 아까 이제 저기 복당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그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네. 그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나 뭐 예를 들어 프레시안 쪽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 쪽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정무적 판단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정무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지금 어떻든 이게 현재 대립 구도는 정봉주 전 의원대 언론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여기다가 복당심사위원회에서 해서 복당을 허락을 해주게 되면 이 여기서 이제 정봉주 의원은 빠지고 민주당 대 언론이 됩니다. 예. 이걸 이 구도를 민주당이 받을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죠.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자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지금 저기 언론사 쪽에 대해서 고소를 그렇죠. 제기한 마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죠. 이거 언론 탄압이다. 예, 언론 탄압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여당 쪽에서 가세하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제 이 정치권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그 민주당 쪽에서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바로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서울시장 경선,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 정도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금까지는 박원순 시장이 많이 앞서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누가 될까요 후보로? 저는 박원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오히려 민주당한테 판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 쪽이 확 바람이 불어서 이거 힘들겠는데 분명히 삼선 피로감이 있다는 얘기는 일반 대중들에도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선 피로감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 쪽 야당에서 강력한 후보가 나와서 야, 이거 쉽게 못 이기겠는데 그럼 삼선 피로감 때문에 안 되겠어. 새 힘을 교체하자라는 흐름들이 네. 이 당 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 권리당원 쪽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야당이 너무 미약해요. 그럼 누가 나가도 물론 선거는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만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선 피로감이 뭐니 해도 굳이 후보를 이렇게 무리하게 교체할 만한 바람이 불지를 않죠. 그냥 있는 대로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히려 또 그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누구를 내세워도 서울시장 될 수 있는데 뭐 이번에 한번 갈아보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전략 공천이 아니라 어쨌든 당원 경선이잖아요. 그럼 여론도 여론이지만. 결국은 미처는 핵심 당원들 입장에서 그런 바람들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위험한데 방문식으로 안 되겠어 라는 이 생각들이 밑에 그